우리는 지난주일에 전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을 보았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이 무슨 비관적인 얘기인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전도서를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은 마냥 죽음을 미화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똥밭에 뒹굴러도 사는 게 낫다 그런 것으로 사는 것과 죽은 것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암송 구절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그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즉시 천국에서 눈뜨기 때문입니다. 낙원에서 눈뜨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사망의 몸을 벗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얼굴에 있는 눈물 닦아주실 그 주님과의 만남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상식 같아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만 줘도 그거 참 좋은 일 같아요. 죄인 위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주면 참 좋은 일이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즈음에 나를 밀어내고 대신 죽어주면 그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요? 내가 너의 맏형인데 내가 1번 타자로 부활했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예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여 맏형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표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단 38문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주의 사모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때가 오겠지, 그날이 오겠지 마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빨리 오세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갑시다. 동시에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께서 두 팔 벌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어서 오느라 내 너를 많이 기다렸다 영접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트라 22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아가 5장입니다. 제목을 문을 열어다오로 잡았습니다. 아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성경의 제목에 따르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캔티클이라고 해서 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노래 중에 노래예요.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이 많은 시와 노래와 책을 지었지만 바로 이 책 중의 책, 노래 중의 노래가 이 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아직 아주 철저하게 타락하기 이전에 복된 시를 남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비 여인, 그녀는 얼굴이 검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기만 해도 아가서를 읽는 것이 약간 좀 터부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골적인 성적 표현, 노골적인 신체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많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아가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의 여러분 묵상을 보세요. 그의 설교를 보세요. 아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복된 우리의 선배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바울의 논증을 볼 때도 물론 가슴이 든든하죠. 그런데 이 아가의 섬세한 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희미하게 또 어떤 것은 분명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세요. 두꺼운 노래방 책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분류별로 한번 해보면은 한 90% 이상은 남녀간의 사랑일 거예요. 나를 우아우아하게 만드는 당신의 사랑. 사랑하는 그대여, 치얼업 베이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좀 더 힘을 내세요. 그것뿐입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나이야. 헤어진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성사된 사랑 많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갈게요. 하나님은, 요한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 함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대상도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굳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깊으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셔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유행가들과 오페라와 팝송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슨 남녀간의 사랑이냐, 아유 누추하다 그렇게 여길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은, 청춘의 사랑은 좀 미숙하지요. 근데 미숙한 대로 그 뜻이 있어요. 이제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없을 때에도 의지적인 사랑에도 또 배울 게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죠. 사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배울 게 있어요. 또 거기서 성경의 교훈을 캐치해낼 것이 있어요. 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신체적 물리적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지금 이제 2절은 그 신랑의 노래예요. 그리고 3절은 신부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번이 한글 성경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한 얘기인데 잘 유추를 해야 되는데 2절은 신랑이 하는 얘기고 3절은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5장의 후반부를 보세요. 신랑이 잠깐 떠났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신부가 막 찾아요. 그 밤에 여러분 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경찰이 있는 것도 아닌 막 헤매요. 그래서 순찰하는 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신랑을 찾습니다. 그럴 때 네 신랑이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럴 때 신부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11절만 보세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물론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신랑의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신랑은 신부의 목덜미를 참 곱다고 얘기해요. 신부의 신체 구석구석이 참 곱다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두루뭉술한 사랑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물질계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싸고 삐지고 돈 주고 사고 팔고 이 모든 물질계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물질적인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찌르면 피나고 누가 욕하면 상처받고 그런 몸을 갖고 오셨다고요. 먹으면 싸고 그저 배설해야 되는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몸으로 물질적인 몸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몸이 중요해요. 에이, 몸은 어차피 쓰러질 건데요. 다 쓰러질 건데 영혼이 중요하죠, 목사님. 그러면 그노시즘, 그러니까 이원론자,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성전이라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공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성전은 무엇이에요? 바로 신자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신자들의 무리, 신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자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뭡니까? 부정한 돈 받지 않고 이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 품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로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남녀간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몸을 귀히 여기셔요. 두 번째, 우리는 5장 2절에서 귀차니즘을 볼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신랑이 어디 출장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여관이라도 잤다가 내일 아침에 오지 않고 너무너무 신부가 보고 싶어서 그 밤길을 달려옵니다. 5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 뭡니까? 신랑이 여보 나왔어요. 근데 신부는 발 씻고 샤워하고 깊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핑계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반수면 상태예요. 근데 나는 지금 계속 자고 싶어요. 등이 따뜻하니까.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핑계죠. 신랑이 문을 열어다오 하면 열어주면 되는데 옷을 벗었어요. 혼자 자는데 옷을 벗고 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그러면 양말을 신든가 신발을 신으면 되죠.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핑계예요. 그래서 열어주지 않아요. 신랑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차니즘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가 귀찮아요. 기도가 지루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에게 정직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건 무슨 수를 쓰는지 안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읽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는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주님, 솔직히 지루해요. 사실 매번 똑같은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거라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과 공부를 위해서, 건강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 조금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면 여섯 가지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레파토리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자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널드 휘트니의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동이 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 친구가 생각나요. 하나님, 영철이의 친구가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영철이를 인도해주세요. 영철이가 지금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절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이러한 요령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오면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일어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왜 신랑의 문 열어달라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게 있어서 내면의 문제지요. 정서의 문제예요. 즐거움의 방향성이 지금 나에게 향해 있어요. 잠을 깨야 됩니다. 이 말은 목사님 자지도 말고 예수만 믿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 망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도 깎이고 눈도 뽑힌 삼손 있지 않아요? 그는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직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가 들릴라가 귀파지고 무릎 베고 자게 해줄 때 그냥 육체적인 잠을 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린 영적인 잠이 더 큰 거예요. 병사들이 전장하러 가는 사이에 낮잠을 즐기는 다윗. 아유, 한번 피곤하면 하루 그렇게 쉴 수도 있죠. 그 육체적인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 되었다. 사울은 죽었고 이제 요압이 든든하니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영적인 태만, 잠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응답 받았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첫 번째 일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일면에는 그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그림을 주로 여기저기서 가져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영국 화가가 1854년에 그린 세상이 빛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보통 이렇게 인자한 서구형 그 남자가 갸름한 얼굴을 가지고 등불을 탁 켜고 부드럽게 탁 문을 여는 그 모습은 그 이후에 그려진 거예요. 작자 미상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그림에서 예수님이 너무 어둡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죠. 왜 그래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차니즘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신부과 달게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노크는 합니다. 강제로 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화가가 그 마음의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어야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셔요. 안 열어! 그래서 술 취한 아빠 같으면 문을 발로 걷어차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온 동네가 다 깨게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랑으로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대단한 역설이에요. 능력 있는 분인데 얼르셔요. 설득하셔요. 호세아 보세요. 고멜이 도망가면 고멜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로 가서 말로 설득해요. 왜 그랬느냐? 뭐 때리거나 뭐 따지는 거 없어요. 말로 설득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인격적이라 그래요. 그 문 부근을 보셔요, 여러분. 윌리엄 홀맨 헌트의 원작 보세요. 문 앞에 엉겅퀴가 자라있죠. 이 흑백이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문 앞에 있는 게 꽃이 아니라 엉겅퀴예요. 이 말은 문이 한 번도 또는 자주 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 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죠. 그게 내 마음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귀차니즘 떨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강압이 아닌 부탁으로 뭐라고 얘기하셔요? 문을 열어다오. 우리 주님이 만든 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딸 수 있는 문이라고요. 그런데도 부탁하세요. 명령하실 수 있지만 초청하시고 부탁하셔요. 공의로 들이미실 수 있지만 오늘 어린이들 공의와 사랑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공의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우리 주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문을 안 여니까 조금 열린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밀어넣어. 이렇게 밀어넣어. 나 왔어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열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문틈으로 손을 내어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잠을 깨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얼굴 까매가지고 밭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신분을 바꾸어주고 왕의 신부로 삼아주고 나의 더러운 과거를 청산해준 귀한 신랑인데 거기에 응답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귀차니즘을, 영혼의 실증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인자하시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그 인자하심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신랑이 가자 정신을 차리고 신부가 그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그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오늘 주보 3회 한번 보세요.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볼지어다. 내.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구나. 그래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나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탁월하심은 이러한 사랑에 드러나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수소문에 찾으면서 그 탁월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 이하를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께 성막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를 할 기회가 있기를 원해요. 이 색깔에, 또 보석에, 그리고 자색실, 홍색실, 이 모든 실에 다 의미가 있어요. 희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순수함,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고요. 붉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탁월하신 분이셔요.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지만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사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가 찾고 찾자 신랑은 만나줍니다. 영원히 신부를 떠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의 초청하심을 자꾸 밀어내면 주님이 잠시 잠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 그래요. 이 시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한 차원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갑갑할 때가 있어요. 구름이 걷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마귀가, 무관심의 영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세상은 악취로 뒤끓고 애굽에 개구리가 넘친 것처럼 온갖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신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일주의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부가 이러한 초청과 문 두드림을 경험하게 된 것은 먼저 신랑이 그녀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나의 신부가 되어주렴. 여러분, 그대는 선샤인 노래 아셔요? 영화에 너는 내 운명인가 그 노래에 아마 이 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그대는 선샤인.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그렇죠? 자세한 영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남자의 사랑이지요.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지 모르지만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병도 얻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소도 팔고요. 그녀를 수소문에 찾습니다. 감옥까지 찾아가죠. 그리고 결국 데려옵니다. 그대는 선샤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셔요. 너는 나의 햇살이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5장에 2절을 보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못된 것,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잠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나의 비둘기, 나의 순결한 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누이여, 나의 완전한 자여. 지금 부족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그렇게 말씀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신랑은 이렇게 찾고 찾는 신부에게 다시 찾아와 주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신분이 낮은 여인을 다시 고귀하게 올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께 우리나라 최초의 재중원 의학교 서양식 의사 1호였던 박서양 씨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서양 씨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백정들이 사는 곳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겠죠. 1893년이니까 19세기 말입니다. 그때 이제 장질부사,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해대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께 이 아들이 찾아갑니다. 무호 선교사가 딱 가보니까 장티푸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료 선교사 에비슨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에비슨은 고종의 주시의였어요. 에비슨이 딱 듣더니 그럼 가야지. 그래서 에비슨이 직접 진료 가방을 가지고 백정들이 사는 집으로 갑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보통 사람은 안 가요. 백정들은 백정들끼리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그 장질부사 장티푸스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이 믿고 세례를 받고 백정들의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 제1호 서양식 의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고종의 주치의가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박성춘 장로도 없고 박서양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랑, 찾아서 발견해내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한국교회의 이야기로, 유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굴 까매서 세상사에 지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았다. 찾아가시어서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합동신학교 부근에 아주대학교가 있어요. 아주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외상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가 있죠. 소말리아 해적 사태 때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하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저 수술을 했지만 그때 구조했던 대원들은 몸에 총알을 박힌 상태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알을 몸에 박혀있는 채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의 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와 환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와 환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뭐 헬기도 타고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가는 그 모습을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 중에 계시면서 삼위간의 즐거움을 누리셔도 그분은 의로우셔요. 그런데 죄인과 주님과의 사이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친히 만질 수 있는 몸, 비빌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가까이 살을 부딪히며 살아주셔요. 피가 부족한 환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수혈하는 의료인처럼 장기 의식이 절실한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고 죽어가는 의료인처럼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신랑이 신이 문 열어다오 두드리는 그 손, 문틈으로 이렇게 내민 그 손에 보니 못자국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저 고상한 가르침 몇 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먹여주셨고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고 살아라, 마시고 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사랑, 만져주고 입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는 그분의 사랑은 그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사 보여주신 사랑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랑만이 아니에요. 직접 맛보고 씹어삼킬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사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일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사랑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또는 표현되어야 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의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깨어서 그분께 반응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탁월해요? 직접 내려오신다고요. 죄인과 구세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몸을 입으시고 찢으신 그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다오 명령하실 수 있지만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참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기가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이 인자하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친히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큰 감격에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 받고자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큰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